뭐 전권, 중국 아파트 얘기를 좀 했었죠. 1억 3천만 채의 아파트, 그러니까 문제가 될게 전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의 본질은 이제 이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자에 대한 개념,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있겠죠. 4,800만 한국 인구 중에서 요 부분, 이런 부분, 이자라든가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좀 생각을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위대한 중화 문명, 그리고 미숙한 중국 문화. 요것도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하죠. 하는데. 먼저 주제는 이자란 무엇인가? 요걸 메인 주제로 하고, 그리고 중국 부재, 부재에서 위대한 중국 문명, 중화 문명, 중화 문명, 예, 중화 문명이죠. 그리고 네, 약간은 미숙한 중국 문화 두 개. 중화 문명과 중국 문화는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한국도 중화 문명에 들어가죠. 일단 문명과 문화가 달라요. 요거 두개 구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사회 시간인가? 그때 공부를 좀 했겠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둘다 삶의 양식이죠. 문화나 문명이나 삶의 양식이지만은 이거 문명은 좀더 파급력이 있는 어떤 양식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파급력이라기보다는 특정 공동체가 공유하는 삶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식사하는 거는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은 밥 먹을 때 밥그릇 썰 밥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먹죠. 그죠? 그거는 한국의 식사 문화의 문화고. 그런데 일본은 밥그릇을 왼손이나 한 손으로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밥을 먹죠. 그거는 일본의 밥을 먹는 식사하는 문화죠. 그죠? 그거는 밥 식사하는 거는 문명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고, 쌀을 얻기 위해서는 수전 농업, 그러니까 밭농사나 혹은 논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논농사나 밭농사는 문명입니다. 그 차이점이죠. 그죠? 밭농사나 논농사는 어딘가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으로 뭐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과 한국으로 이어졌다. 이건 문명이죠. 문명은 파급이 되는 겁니다.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서 발현하죠. 특정 시기에 발현하여. 시기에 발현하여 그리고 이웃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 그게 문명이죠.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X 쌀농사라도 그렇고, 혹은 뭐 옷을 만드는 방직이라거나, 그 뭐라 그러나, 물레로 천을 짜는 것, 이런 것들 다 문명이 되고. 그리고 문화는 특정 공동체가 공유하는 양식, 밥 먹는 방법, 식사 습관이라든가, 식사 습관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문화죠. 케이팝도 문화. 자, 문명과 문화의 좀 차이를 먼저 말씀 좀 드렸어요. 용어 정리가 좀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한테. 위대한 중화 문명. 중화 문명은 뭐냐? 중화 문명. 중화문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번 한자 문화권, 한자. 두 번째는 어떤 유교적 부분이죠. 물론 도교도 있습니다만은 유교적. 세 번째는 이거 뭘 발현된 것은 인도이긴 합니다만은 꽃 피운 것은 중국. 중국과 뭐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왔던 불교. 요런 것들이 일단 중화문명의 핵심 적인 내용이고, 중국 문화는 다릅니다. 중국 문화는 중국이 옷 입는 방식, 밥 먹는 방식, 그리고 뭐 생활 방식, 그리고 어떤 예의, 예절, 교양, 이런 것들은 중국 문화죠. 중국 문화는
아직까지 좀 미숙한 중국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경험입니다. 뭐제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떤 시민사회적인 교양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시민사회,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교양이 다소 부족. 근데 그것하고 중화문명의 위대함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위대한 중화문명. 왜 중화문명이 위대하냐고 했을 때, 일단 예가 있죠. 예가 일단 현대 중국하고, 그리고 한국도 중화문명예죠.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나라들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있죠. 다른 나라 라오스, 뭐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필리핀도 있고, 뭐 캄보디아라든가 등등등등. 그리고 태국도 얘기 좀 들어갈 수도 있네. 그죠? 태국 뭐 등등인데, 요런 나라들과 요 나라들의 차이점이 뭐냐? 위치상으로는 베트남과 대만과 이 나라들은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 있죠. 위다 위상이나 등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베트남은 중화문명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요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 뭐 물론 대만 본토 사람들은 중화문명권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최근 100년, 200년 사이에 다 중화문명권에 들어갔죠. 중국 본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홍콩도 그렇고, 요런 국가들,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중화문명권이라는 겁니다. 중화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세 가지, 한자와 유교와 불교를 공유하는 국가들. 요세 가지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죠. 그죠? 사실 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거의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이유. 체제도 같아요.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같은 체제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고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제죠. 그죠? 그런데 이 국가 베트남이나 이 나라들이 잘된 이유, 한국이나 일본이 잘 나간 이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이유라든가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던 발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화문명권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자와 유교와 불교, 요세 가지죠. 한자는 상당히 철학적이죠. 철학적이고, 그리고 유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교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교양이고,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 뭐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떤 미학적인 거예요. 미학적. 요세 가지가 그만큼 시민의,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에너지적 원천,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뭐제 생각입니다. 중화문명은 어떤 노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 원천입니다. 양질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1인당 생산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대만의 1인당 생산력, 한중일 뭐 대만의 1인당 생산성이라고 해도 되고 생산력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거나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 차이점을 낳는 이유,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한중일 대만은 요 부분을 갖추고 있는 노동력. 이게 양질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원천,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 중국, 위대한 중화문명이라고 제가 똑딱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딱히 위대하지 않은 서구
문명이라 그럴까요? 서구도 문명이죠. 딱히 위대해서. 중화 문명과 서구 문명은 완전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화 문명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역시 중화 문명의 적자는 중국이죠. 중국이요. 그 중국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류 역사에 없던 인류 역사에서 최대 그리고 최단의 경제 성장. 가장 크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보여준 것은 인류 역사에 없던 것이죠. 그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은 이러한 경제 성장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남을 약탈하지 않고 약탈, 수탈, 학살 없이 성장한 것. 이것도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서 인류사에 유일하게 다른 국가, 민족 등을 약탈하지 않고 성장한 경우예요. 그것도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하다고 얘기를 했죠. 서구는 어떻게 했느냐?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의 경제 성장은 글쎄 뭐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도 주스 들은 얘기라서 뭐 정확하다고 뭐 상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단 앵글로색슨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앵글로색슨이 서구 문명의 이제 주체 주역이 될 텐데, 앵글로색슨은 둘 다 앵글로, 이걸 중국 독일어 발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독일의 앵글로, 독일 앵글로가 아니라 어떤 발음이 있는데 어떤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색슨 같은 경우는 작센 지방이에요. 독일의 작센 지방, 작센 지역에서 이제 섬으로 건너간 거죠. 섬으로 건너가서 영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죠. 작센에서 영국 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등을 정복 경합해서 이게 이제 브리테인이잖아요. 브리테인으로 들어가서 요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영국 브리티시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어떤 그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되죠. 영국에서 일단 대륙 하나를 작살냅니다. 대륙 하나를 작살낸다는 말은 어떤 민족 말살을 진행하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미국. 대륙 하나의 민족을 아주 말살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런 다음에 미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또 저기 태평양 건너서 또 하나의 민족 말살이 있어.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호주가 되고, 그죠? 그리고 말살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의 어떤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만들어진 것이 뉴질랜드, 그죠? 마찬가지 말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원주민들의 90% 이상을 말살하고 만들어진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먼저 영국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인종 청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국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캐나다도 최근까지 체계적으로 어떤 인종 청소가 진행이 된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나라지만 한꺼풀 들씨 보면 아주 최근까지 어쩌면 지금도 인종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이 캐나다라는 국가예요.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마 좀 양질, 이 다섯 명 중에서 그나마 좀 착한 어린이가 이 뉴질랜드입니다. 그나마. 뭐 호주는 에보리진이라고 그러죠. 에보리진은 완전히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도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표현하죠. 네이티브 이름도 없어요. 이름조차도 이제 없는, 다 말살시키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국가. 국가 형성 단계에서만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놀라운 것은 국가 형성 단계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형성된 뒤에도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궁금한 사람들은 미국이 50년대부터 50년대 이후로 그리고 뭐 그 이전에는 필리핀입니다만 그 이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 900년대 초 우리 한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미국이 필리핀에서 어떤 일을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혹은 50년대 이후로 최근까지죠. 최근까지 라틴 아메리카 뭐라 그러죠? 남미라고 표현하나요? 남미 국가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대표적으로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지금 아르헨티나가 나라가 저 모양 조꾸라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칠레가 저 모양 저 모양이 된지 칠레의 피노체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트라든가 아르헨티나의 어떤 이번에 뭐 밀레이인가? 밀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죠. 요런 것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60,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에콰도르라든가 뭐 등등 많죠. 거기 있는 파라과이라든가 뭐 등등의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구 문화 최근까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 최근에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뭐 알제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혹은 알제리에는 60년대 70년대 50년대부터 이어지죠 사실 50년대부터 쭉 이어지는 알제리 혹은 프랑스가 50년대, 60년대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등등 혹은 벨기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쭉쭉 보면은 서구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성장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존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인도에 두 사람이 있다. 무인도에 두 사람이 표류한 거예요. 표류 하면 서구 방식은 일본 서구 방식은 한 명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무인도를 독차지하는 게 서구 방식. 한 명이 독차지. 두 번째 이제 중국 방식. 이놈은 중화문명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대한 중화문명이라고 그랬는데 중화문명은 중화문명 기본적으로 공존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존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게 중화문명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문명과 서구문명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서구문명은 기본적으로 총과 칼로서 어떤 제한된 자원을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몰아주는 방식 서구 문명 그리고 중화 문명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협력을 통해서 그 자원 생산성 그 자원을 투입해서 보다 많은 생산력을 창출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중국의 BRI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BRI. BRI는 현재 아마 좀 더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155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뭐 달리 서구에서 비난할 때는 이거 빚의 덫이다. 빚의 덫.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빚의 덫이 아니라 이자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 이자란 무엇인가 이게 주제인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서론이 길렀어요. 빚의 덫은 아니다. 빚의 덫이 아니라 어떤 공존 혹은 협력의 협력 문화 문화 혹은 또는 문명의 상징적인 상징적 어떤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징적 현상. 요게 BRI입니다. 기존의 BRI와 그러니까 서구
그래, 서구라 그러면 미국과 영국과 유럽입니다. 유럽의 성장과 팽창. 팽창 어떤 역사 혹은 또는 이력과 기존 현대 BRI 프로젝트의 진행 양상. 요두 가지가 극명하게 서로 사실 대조가 됩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BRI.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 질서, 지오폴리틱이라고 그래요. 보통 지오폴리틱의 가장 폴리틱스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흐름. 그게 바로 BRI예요. 요 BRI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역사, 어떤 세계사적 전환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사적 전환입니다. 전환의 상징이 곧 BRI입니다. Belt Road Initiative예요. 요게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성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력과 상하이, 이곳 하나 돼 있죠. 상하이 코퍼레이션 이니셔티브 플랜. 상하이 경제 협력 기구 오르가니제이션. SCO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그래서 세계사적 전환의 상징이 바로 BRI인데, 요거 BRI와 어떤 상하이 경제협력기구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요런 것들을 시리즈로 해서 한번 10편이나 20편 나눠가지고 한번 뽑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인데, 자, 그래서 위대한 중화 문명. 중화 문명은 공존과 협력. 그죠? 근데 어떤 식으로 공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워낙 이해가 길어지니까 일단 그건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일단은 이자란 무엇인가 요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자란 무엇인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자는 이자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 시간 가치 요걸 이제 이자라고 해요. 좀 유식하게 타임 밸류 오브 마니, 타임 밸류 오버 원. 요게 이제 이자, 인트레스트. 그래서 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뭐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뭐 불과 한 1000년, 1500년 정도밖에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자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 관습이자 사회 어떤 사회의 사회적 제도입니다. 제도입니다. 관습이자 및 사회 제도. 그게 이자예요. 모든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붙이기로 하는 사회적 관습을 최근 들어서 최근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근데 오늘날 이자입니다. 오늘날 이자의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요게 이자예요.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 이자율 이걸 인플레이션과 위험에 대한 보상, 요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올해 한5%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제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죠. 디폴트를 할 가능성이 이 친구가 한3% 정도 될것 같다. 그러면은 이자율은 이제 기본적으로 8%가 되는 거죠. 그죠? 8%. 근데 이 사람은 좀 신용도가 낮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 채무 상환을 불이행할 위험이 한 5%쯤 될것 같다. 그러면은 얘는 10%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한7% 될것 같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12%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이자율 결정의 메커니즘인데,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위험은 왜 있느냐? 요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의 이유.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돈이 종이돈이 있죠. 종이돈을 이제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하죠. 피아트 크런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국이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비자산 담보 화폐. 그죠? 그러니까 자산 담보 화폐를 asset-backed currency라고 표현하는데, 비자산이니까 앞에 non이 붙는 거죠. non-asset-backed. 그죠? 비자산 담보 화폐. 요게 피아트 크런시입니다. 그러니까 피아트 크런시가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제한된 자원, 화폐와 상품 간의 1대1 관계에서 화폐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양만큼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인플레이션. 그럼 종이돈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종이돈이 아니고 러시아 화폐처럼, 러시아 루블화처럼 금과 연동되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사라지게 되죠. 그럼 러시아는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그런 건데,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화폐 시스템이 기존의 어떤 종이돈 체제에서, 종이돈이 아닌 체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기타 어떤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담보하는 형식의 화폐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자율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위험입니다. 위험은 어떤 개인, 돈을 빌려간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그 돈을 갚지 않을 위험이잖아요. 그죠? 돈을 갚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도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그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의 사회화라 그래요. 위험의 사회화는 뭐냐니까, 지금 같은 경우 기존은 개인 혹은 단체 등이 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채권자가 부실 채권을 갖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죠? 혹은 심하면 채권자가 부도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채권자를 구제하는 것, 그걸 베일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제금융. 채권자 구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구제하는 것. 우리나라도 했었죠, 이거. 우리나라도 금융권에 구제금융을 제공했었잖아요. 금융권과 대기업 등의 배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손실의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손실의 사회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만약에, 저는 개인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제 재산이 압류되고, 제 집이 압류되고, 제 자동차가 압류되고, 제 소득이 압류가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삼성그룹이다. 혹은 내가 현대그룹이다. 내가 우리은행이다. 내가 제일은행이다. 제일은행인 내가 돈을 못 갚는다. 누구? 국가한테 빌린. 나라에서 빌린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 손실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구제금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구제금융. 그러니까 개인의 손실은 개인이 감당을 하고, 소기업, 중소기업의 손실도 중소기업이 알아서 감당을 해야 되지만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손실을 발생하면은 그 손실은 국가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걸 손실의 사유화가 되죠. 이익의 사유화라 그러고, 돈을 내가 잘 번다. 우리은행이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돈 잘 버는 거는 우리은행의 임직원과 주주가 그 이익을 독점하고, 우리은행이 망하게 됐다. 그 망하게 됐으면은 그 손실은 국가가 전부 다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손실의 사회화라고 표현해요. 그죠? 근데 요 시스템을 굳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게만 특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합니다. 그죠?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아파트, 빈 아파트가 중국에서 1억 3천만 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 시스템, 이자율이 결정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중국은 인플레이션도 국가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조정하고, 중국 돈도 종이돈입니다. 종이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임의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실 채권에 대한 손실, 그 손실을 사유화할지 국가가 사회화할지로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단 말이죠. 현상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미분양이 예를 들어서 100만 채다. 100만 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건설사 도산이 되고, 건설사가 돈을 빌려간 은행도 도산 위기가 되고, 따라서 은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이고, 따라서 손실을 사회화하는 거죠. 사회화. 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국이 아니고 미국, 중국이죠. 중국이 미분양 아파트가 1억 채가 있다. 1억 채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니까 은행도 도산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것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미 손실이 사유화가 다 돼버린 겁니다. 중국은. 다만 이제 건설사가 도산할 뿐이죠. 그죠? 근데 이 건설사가 돈을 빌린 곳이 은행에서 빌린 곳이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렸다. 그런 경우 있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중국의 건설사입니다. 중국의 건설사가 돈을 빌린 곳이 은행이 아니라 어떤 지방정부에서 돈을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지방정부 채권을 누가 샀느냐 하니까 중국 국민이 사거나 국민과 그리고 해외 자본이 투자를 했다. 지방채권. 그죠? 그럼 지방정부가 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럴 경우,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것도 해결 방안이 없지도 않죠. 요건 아직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국민이 이 지방정부의 채권을 산 국민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손실을 전액 보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일부만 보장할 것인지, 저거죠. 지방건설사 도산. 했을 경우. 만약에 중국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그 돈을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돈을 댔을 경우, 은행이 아니라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일 때. 요 경우, 1번 국민의 채권 구입이죠. 두 번째, 중국 국민입니다, 물론. 중국 국민. 두 번째는 해외 자본. 주로 달러가 되죠. 달러 자본. 요건 어떻게? 해외, 그러니까 해외 부채죠. 역외 부채 문제인데.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왜냐니까 중국은 지금 달러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달러만 한 1,300조 정도 돼요. 요걸 땡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골머리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갚아야 될 해외 빚이 있다. 지방정부든 뭐든 간에. 그러면 오히려 재수죠. 그냥 갚으면 됩니다. 그냥 갚으면 돼요. 중국은 지금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어떻게 하면 이걸 땡처리할 것인지를 아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중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반 채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채권을 구매한 중국 국민들이 받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 이자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자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요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신용카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냥 정상적인 거래보다 정상 거래보다 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집에 불이 난다거나, 그죠? 혹은 뭔가가 뭐,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한다거나, 그죠? 신용카드 연체를 하겠다거나, 등등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경제성장은 미국은 더 높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 신용카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미국은 175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 2023년 신용카드 이자 수수료 합한 것이 17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175조 원. 요만큼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직불카드를 쓴다. 그죠? 직불카드를 쓴다 그러면 요만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죠. 직불카드를 쓰는 것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 돈을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는 것이 돈을 빌리는 것.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학자금 융자, 융자 있고, 그리고 모기지론 해서 주택 관련 융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융자. 미국은 병원 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죠? 요런 것들이 몽땅 다 이자를 발생시키게 되고, 요 이자와 수수료, 재반 수수료를 발생시키게 되고, 요것들이 몽땅 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경제 성장률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2%라 하더라도 이 3.2% 중에 절반은 거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절반은 거품.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그래서 뭐 폭동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차도 수리해야 되고, 수리하거나 새 차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또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받으면 병원비가 발생하죠. 차도 수리하면 수리비가 발생하죠. 수리비나 병원비 이 몽땅 다 경제성장률에 반영됩니다. 왜냐하니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집에 불이 나도 마찬가지.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해도 마찬가지. 경제성장에 이바지 공헌하는 방식. 이게 GDP, 미국의 GDP 성장 개념이에요. 중국은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GDP를 결정하는지 그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절반은 거품이 되는데,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서 주택 융자에 대한 어떤 원금 주택 융자에 주택 구입 담보 대출을 해서 융자 원리금과 또 있고, 그다음에 이자를 상환하죠. 상환하고. 그죠?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 한국은 16%니까 16만 원 정도죠. 한국은 100만 원 벌면은 그중에서 16만 원을 주택 관련하는 비용, 원리금 상환인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전기 요금이라든가 등등으로 보내는 거고, 미국은 그 중에서 3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미국은 학자금이 비쌉니다. 집도 비싸고 학자금도 비싸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은 평균 2억 정도의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4년제 대학을 마치게 되면 평균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2억 원의 학자금에 대한 학자금 융자 받은 것 대출 상환해야 되죠. 요게 2억 원이니까 평생 갚아 나와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도 있는데, 미국은 파산하게 되면은 요 돈은 날라가요. 요 돈은 이제 날라가는데, 파산하더라도 요거는 안 날라갑니다.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학자금 융자 받은 건 갚아야 되고, 학자금 융자가 기본적으로 1인당 2억 원이에요. 1인당. 엄청난 돈이죠. 받아야 되고, 또 미국에서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웬만한 병원비는 다 은행 융자를 받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비 융자 받은 거, 상환, 이게 한 5만 원 정도.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45만 원, 100만 원 중에서 기타 어떤 이자 등등으로 나가는 돈이 50%,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을 금융 비용으로 지출해야 되죠. 금융 비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미국인이 뭐 100만 원을 벌지 얼마나 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7만 5천 불이죠. 7만 5천 불을 지금 1인당 GDP 퍼 캐피타가 $75,000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니까 미국 1인당 GDP가 $75,000,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32,000, $33,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잖아요. 그죠? 두 배가 넘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미국은 부의 편중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부의 편중. 그래서 상위 1%가 금융자산이라든가 기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앨런 머스크의 재산은 300조 정도 되잖아요. 300조. 앨런 머스크가 버는 돈이 다 미국인들의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인 개개인은 그렇게 벌 그게 없죠. 부의 편중 문제로 이미 1인당 GDP 7만 원 달러라는 게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금융비용입니다. 이 전체 금액 중에서 금융비용,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이자비용이, 특히 금융에서 특히 이자비용, 이자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회의 어떤 부, 가치를 추가하지 않는, 사실상 금융은 기본적으로 약탈적인 속성이에요. 수탈적 속성이지 금융 그 자체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 비용이 다 추가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니까 미국이 생산하는 미국산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미국산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니까 결국 그렇지 않은 국가, 이런 금융 비용을 이만큼 지불하지 않는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시장,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과 경쟁 불가능한. 중국산 상품과 경쟁이 불가능한.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 한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국산 상품이 중국산 상품 같은 그 중국산 상품보다 비싼 이유, 보다 비싼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산 상품에는 한국인 각각이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이 포함된, 금융 비용, 특히 금융 내수도 이자 비용이 포함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포함되기.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낮고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 칭화대학이라고 있어요. 칭화대학은 AI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평가했을 때 AI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이거 나중에 근거자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사이언스도 있고, 그 다음에 케미칼, 화학 엔지니어링, 화학공학, 화공이라 그러나요? 니어링 등등 분야에서 세계 1위, MIT나 다 제꼈어요. 칭화대. 이거 이 세계 1위인데 이 나라, 이 대학의 1년 학비가 500만 원 정도예요. 500만 원. 그럼 MIT는 얼마냐? MIT. 칭화대학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MIT. 칭화대학이 MIT를 제낀 게 참 많아요. 많은 분야를 제쳤는데, 이 MIT는 1년 학비가 대략 8천만 원에서 8천만 원. 8천만. 1년입니다. 정도. 1년. 그러니까 거의 20배가 차이가 나죠. 그죠? 20배가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 20배의 차이, 요게 어디로 되느냐니까, 중국에서 만든 상품에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다 원가란 말이에요. 이게 노동력의 원가입니다. 노동력 생산 원가입니다. 생산 원가. 생산, 노동력을 생산하는 원가가 중국은 500만 원이 들었는데, 미국은 8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칭화대학과 MIT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징 대학, 정확히 말하면 패킹 대학이죠. 베이징에 있는 패킹 대학이 맞죠. 어쨌거나 베이징으로 합시다. 베이징 유니버시티. 북경 대학이 말하는 북경 대학. 또 마찬가지, 북경 대학과 비교할 만한 것이, 뭐, 미국에는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이런 데가 비교되죠. 칭화대학과 비교할 만한 것은 MIT라든가 스탠퍼드,
등이 버클리 등이 비교될 수가 있죠. 하버드랑 예의를 했는데 북경대학도 마찬가지 1년 학비가 500만 원. 그리고 하버드나 예일은 1억이에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입니다. 예일은 1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그리고 마찬가지. 그럼 북경대학과 하버드대학을 세계 품질 대학 순위를 따지면 어디가 더 높으냐? 최근까지는 하버드나 예일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까비까합니다. 아마 조만간 북경대학이 하버드나 예일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 생산하는 노동 단가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비 치료비죠. 의료비용. 의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의 급여 더하기 장비 가격. 의료인력의 급여 중에서도 의사만 보죠. 의사. 아닌데. 미국 의사의 연봉은 평균 3억에서 3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중국 의사는 연봉이 대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의 의사들이 중국 의사보다 급여를 10배를 받으니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중국보다 더 좋으냐? 그거는 평균 수명을 보면 되죠. 평균 수명, life expectancy라 그럴까요? life expectancy of US and China. 오늘 러시아. 이미지. 러시아도 같이 끼워서 보자. 러시아. 여기 있네. 여기. 요 데이터 보시면은 빨간 게 중국이고, 그리고, 지금 색깔이 좀 희미하게 나와 있네.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네. 요거로 봅시다. 지금 선명하네요. 자, 파란 게 미국이고, 빨간 게 중국이고, 요걸 초록색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러시아입니다. 보시면은, 언제죠?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미 중국의 수명이 미국을 넘어섰죠. 물론 이때는 코비드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특수 상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요거 곡선은 만나는 거예요. 현재 2024년 1월 시점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국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제1 기준이 바로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이 중국이 미국보다 높다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용은 미국보다 중국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금액만큼이 다 미국산 상품에 반영되고 요 금액만큼이 중국산 상품에 반영되는 거죠. 대학이 그렇고 그리고 의료가 그렇고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렇고 의료가 있고 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있었죠. 주거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1억 3천만 채 중국. 이거는 중국이 전 국민에게 무상 거주를 제공할 물리적 수단을 확보한 겁니다. 그죠? 무상 거주 혹은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최근에도 2008년인가 언제인가 금융 위기가 왔었죠. 그죠? 미국의 경우는 금융 위기의 원천 주거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급여, 소득의 30%를 주거 관련 비용, 모기지 론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중국산 상품과 미국산 상품과는
시당적 경쟁이 될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경쟁이 될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융 시스템의 차이, 두 국가 사이의 금융 시스템의 차이. 그래서 은행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국은 은행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미국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 차이, 금융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자의 차이점, 이자 비용의 차이. 가장 좁게 보면 바로 요게 핵심이죠. 이자 비용. 미국인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 일단 신용카드만 하더라도 미국은 175조 원을 작년에 부담했어요. 175조 원. 요거는 신용카드만입니다. 신용카드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의료비 융자, 그리고 학자금 융자, 요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은 이미 이게 거의 천조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 국방비를 매년 천조 지불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자. 이자만 연간 천조를 지불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미국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이유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기도 하죠.